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그러면서 얼굴들은 잠을 들자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함께 있겠다 하셨지요? 그 옆에 보세요. 주님 계신가? 주님 계십니까? 주님이 보여야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아, 믿음이 있구나, 영안이 열렸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 때 뭐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까요?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제가 들었던 말이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을 딱 빼닮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여간 어쩌면 그렇게 빚은 것 같이 저하고 똑같냐고. 그런데 손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소리가 안 들려와요. 그래서 저나 저희 사모나 또 우리 그 딸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가 나를 닮았나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발가락이 닮았나, 세상 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주님 닮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주님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낳아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닮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믿음이 없지? 우리가 사역을 몇 년 했습니까? 몇 년 했는가 생각해 보면, 아니 이쯤 되면 내가 주님을 닮아도 한참 닮았어야 되는데 스스로 생각해 봐도 나는 주님을 닮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하고 살았나 또 스스로를 질책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최고의 사도죠. 사도 바울이 그냥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요 성경이 됐어요. 저희도 여러분과 같이 많이 글을 남깁니까 안 남깁니까? 많이 글을 남기는데 우리 글이 성경이 돼요? 그만큼 우리는 사도 바울 따라가려면 진짜 멀었습니다. 에? 택도 없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우리 나이가 훨씬 안 됐잖아요. 그가 68세에 순교를 당했는데
68세 순교 당하기까지 지금 막 우리가 70, 80, 이 사도바울보다 나이가 월등히 많죠. 그래도 주님 닮았네.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나 사도바울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2차 전도여행을 가는 도중에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는 겁니다. 갑자기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전도하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이 늘 기쁘게 하는 빌립보 교회를 가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쭉 계속해서 깡패들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 아가야의 첫 성이 아테네죠, 아테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희한하게 나와요. 소개께 올라오는 겁니다. 소개께 뭐가 올라와요? 내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것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이때 획 갔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내 거가 올라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뭡니까? 야, 로마 법에 정통합니다. 헬라 철학에 정통합니다. 또 유대의 율법에 정통합니다. 말 그대로 석학 중에 석학이요, 난자 중에 난자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뭘 고백했어요? 가장 고상한 건 주님이야. 그랬던 사람입니다. 아, 주님 은혜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가장 고상한 건 주님뿐이야. 나머지는 다 화장실로 보내야 돼. 그러면서 1차 선교여행을 하고 그래서 돌아갔다가 다시 2차 선교여행이 나왔는데 2차 선교여행에 나왔던 글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와 부르심으로 지금 여기 아테네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아테네를 와서 보니까 자기 눈에 따라합시다. 시답지 않네. 예? 사도 바울 눈에 들어오는 아테네 뭐 철학 좀 한다고 철학이나 뭐 논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철학 그러는데 자기의 수준에 비하면 그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신바람 났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철학자들하고 정말 변론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변론을 많이 해서 내 속에 걸 가지고 변론을 했는데 거기서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해요. 얻은 게 없다. 아테네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열심히 철학적인 논쟁을 했는데 거기 서너 명 얻었다는 거예요. 서너 명.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고린도로 내려왔을 때 고린도에 내려온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처절합니다. 여기서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는 아니 지금 실력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탁월한 실력인데 그 실력을 가지고 지금 내가 그 실력을 안 쓰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테네에서는 실력 있는 대로 다 보였는데 여기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왜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고 얘기할까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3절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다는 겁니다.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자신감이 충만하고 만만했던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얘기할까요? 아테네에서 받은 충격이 너무 큰 겁니다. 아테네에서 받은 충격이 뭐예요? 내가 내 실력 올라와서 내 자신감을 가지고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했는데 오히려 무너뜨린 게 아니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에 온 그는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대할 때 그 속에 뭐가 찾아왔어요? 여기 한마디로 얘기해서 힘이 떨었다는 거예요. 힘이 떨었다. 그런데 그 떨은 이유가 뭘죠? 왜 떨었습니까? 여기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합니다. 아테네에서의 경험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내가 내 실력 동원해서 내 자신감을 가지고 저들을 변화할 수 있어. 저들은 내 손아귀에 있어. 저들은 내가 확실하게 내가 끌어올 수 있어.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내가 설득해서 너희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그 얘기잖아요. 내가 내 실력 가지고 내 실력으로 너희를 설득시켜서 그렇게 너희가 주님께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했지만 사역에 아무런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강조합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뭐 로마 법이 어떠니 헬라 철학이 어떠니 또 이스라엘의 율법이 어떠니 그건 내 실력을 힘껏 자랑할 수는 있어요. 힘껏 자랑할 수 있죠.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그 명함을 받았는데 그 명함에 뒤에 학력을 쫙 써놨어요. 어휴, 학교도 왜 이렇게 많이 다니셨는지.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요, 이분이 스피커맨도 아닌데 얼마나 말씀을 하시는데 많이 하시는지. 말씀을 잘 하시는 게 아니고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5분이나 10분 있으면요 지루하고 답답하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설득으로 살 것이냐 내 자신감의 설득으로 살 것이냐,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데 비해서 하나님의 설득을 강력하게 막는 게 뭡니까? 내 자존심이요, 내 실력이에요. 우리는 목회선상에서 가장 제가 크게 깨닫고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또 열매가 없어서 삶에 많은 후회를 했던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내가 저 장로님을 변화시킬 수 있어. 내가 저 권사님을 변화시킬 수 있어. 내가 저 집사님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런데요,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안 변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 눈에 더 밖에 나더라고요. 아니 장로님이 왜 저래? 아니 왜 권사님이 왜 저러지? 아니 집사님이 왜 저런 거야? 그래가 내 속에서 더 강력하게 설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뒤통수 치는 일이 생겼어요.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떠나면서 온갖 비방을 하고 갔더라고요. 너무 속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너 잘난. 어떻게 인사를 안 하세요? 너 잘난. 나 잘난.
주님이 이거를 알게 하시더라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어? 젊을 때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댕기고, 그 위에 뭐, 어서 사업도 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해오는 자리까지. 제가 뭐 부교육자도 있었고 다 하는데, 그게 나를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고 잘나 보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나 보이는 곳으로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면 그 잘난 게 그대로 열매가 될 줄 알았어요. 난 교회에서 외치면 3천명, 5천명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시간이 지나면 또 무너지고 시간이 지나면 또 무너지고, 그런데 그 장로님한테 결정적으로 제가 어려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변화시킬 수 있어? 네가 변화시킬 수 있어? 놀랬습니다. 내 실력 동원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 변해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 모세를 한번 살펴본다면, 자,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요 40년 동안 왕궁 생활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애굽의 최첨단 지식을 가졌겠습니까?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배웠겠죠. 그런데 세상 말로 작은 일 때문에 그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내 속에는 민족성이 남아있어서 우리 민족이 제일 고통을 받고 있네. 그때 다 잡아다가 그래서 고통을 주는 애굽이를 죽였잖아요. 근데 그게요 순식간에 소문이 나고 일륜해 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아주 처절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감옥에 가가 저 광야에 가가지고 40년 동안을 목동으로 삽니다. 40년을. 그럼 이쯤 되면 왕궁에서 가졌던 나 잘난 모든 실력들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를 보니까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여전히 자기야. 40년 동안 그 많은 실력들을 써먹을 수가 없었던 광야인데 여전히 모세는 옛날 모세예요. 그의 장인이 제사장이죠. 그 장인의 오랜 동안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아는데 안다고 해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나이 80에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어서 잠신기한에 가서 봤더니 나무가 타는 게 아니에요. 불이 임한 거예요. 그 불을 보면서 신기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저희 중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모세와 터놓고 얘기한다. 그런 모세죠?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대단한 영성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일단 서열부터 확실하게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의 군주고 너는 나의 종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명확하게 먼저 주님께서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서 신을 벗깁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에게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그럼 우리가 평소 하는 모세는 아멘 그래야 되죠. 그런데 모세가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한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주님에게
나 실력 없고 자존심 없습니다. 나 못 갑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되죠? 자꾸 따지는 거예요. 다시 4장을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10절에 그럽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해요. 13절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참 끝내주죠. 다시 5장을 가면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마나 번식이 잘 이루어지는지 그런 번성함에 대해서 겁을 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남자애들은 다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완전히 노동력을 착취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모세에게 있다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5장 22절 보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 보니까 바로가 이 백성을 더하게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이 고통당한 걸 보니까 백성들이 계속 고통을 당하고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바로는 계속 짓누르고 6장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놓으라고 얘기하라 그랬더니 말을 못합니다. 30절에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한테 강력하게 따지는 겁니다. 아니 내 백성들도 지금 내 말을 안 듣는데 이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데서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한 재앙, 한 재앙, 한 재앙 할 때마다 지금 누가 배우죠? 모세가 배웁니다. 모세가 경험합니다. 모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들이 나왔을 때 왕이 또 분노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고 오라는 겁니다. 다시 잡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곧장 지중해를 따라가지 않고 홍해 쪽으로 인도해요. 남쪽으로. 그래서 남쪽으로 왔는데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쫓아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진퇴양난이라 하죠. 진퇴양난입니다. 모세가 한성질하죠. 8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인생의 절반을 지내왔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 끈질긴 고집이 있고 끈질긴 자기 실력이 있습니다. 그게 내 속에서 없어졌을까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그렇게 한 거라고 따지고 이유를 묻는 이 모세가 홍해를 앞에 두었을 때 모세 최대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13절입니다.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보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뭐가요? 그동안 하나님의 끈질긴 인내로 모세의 무서운 하나님을 향한 질문, 하나님을 향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좌절, 하나님을 향한 그 무서운 모세의 이 육적인 사고방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모세가 한 걸음 하며 나갈 때마다 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니까 모세는 또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그랬던 모세에게 이제 애굽에 구체적으로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열 가지 재앙이 내려오면서 모세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진리야. 하나님이 진짜야. 모세의 마음속에 저절로 하나님께 무릎이 꿇려졌어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멘한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육적 생각, 육적 경험, 육적인 모든 삶의 그 내용들이 내 자존심을 살리는 것으로 나를 이해시키고 나를 설득시키고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과 나는 대등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나는 동등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항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대답도 할 수 있어요. 그랬던 모세인데 내 속에 있는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속에 있는 내 실력이 무서지고 결과는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전반부에서 뭘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열심히 하죠. 드디어 모세에게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나에게 설득을 해서 나를 이해시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키우시더니 뭘 고백을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싸우는 걸 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되면 모세는 뒤집어졌어야 돼요. 이 좀 되는 상황,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했으면 모세는요, 지금까지 모세를 보면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높이 들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보기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있나? 예?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있습니까? 그만큼 모세는 길리워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오르십니다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온유가 뭡니까? 미국에서 말 훈련시키는 것을 가자 그래가지고 온유를 한번 보러 가재요. 그래서 온유를 보러 가는데 말 그 목장이 가나? 갔더니요, 이 언덕이 있더라고, 언덕. 근데 언덕 위에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말을 훈련시키는데 그 저수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수지에 밀어내더라고요. 이게 큰 진 장대를 가지고 저수지에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을 집어넣고 말이 땅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거예요. 말이요,
밑으로 나오실 때는 기진맥진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 말에게 다 사슬을 입에 물리고 그렇게 말을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훈련되어진 걸 온유하다 그럽니다. 이렇게 훈련되어진 걸 온유하다 그래요. 모세는요, 내 속에 육의 생각, 내 속에 혼의 지식, 내 속에 있는 나의 나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내 뜻을 성취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인내하시고 들어주시고 참아주시고 하면서 모세를 그의 지식을 바꿔놨습니다. 그의 경험을 바꿔놨습니다. 그에게 새로 나갈 뭐를 바꿔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목회 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목회 세미나잖아요. 그 세미나를 겸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요? 뭐가 우리 자신을 지배해야 될까요? 저는 목회 선상에서 지내오면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노회에 들어오는 날부터 노회에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분이 해병대 출신인데 얼마나 노회에서 큰 소리 치고 결국은 노회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면서 멱살을 잡고 15년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뜻밖의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조용해, 노예가. 한 분의 그 속에 있는 뜨거운 자기애가 노예를 얼마나 사랑하는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 한동안 자스티카에다가 내 탓이요 해가지고 붙인 적이 있어요. 내 탓이요. 근데 붙인 건 내 탓인데 실제로는 변명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변명만 해요. 우리가 정죄해 보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일륜에서 왕이 된 사울 왕을 우리가 봅니다. 사울 왕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부잣집 아들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하고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에 자기 것이 강력하게 구축이 됐어요. 그리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외고집자인가 됐습니다. 그에게는 스승되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가져오지 마라.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뜻대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또 전쟁이 막바지에 달았을 때 위기를 느끼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특권자가 그거를 침탈한 겁니다. 그 제사를 드려요. 나중에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너무 급해서 그랬습니다. 너무 급해서 그랬습니다. 너무 급하면 그래도 됩니까? 그러면서 제사 지내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재물들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결정적으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는 걸 원하신다. 아멘. 뭘 원하신다고요? 순종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복종은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근데 순종은 뭡니까? 내 속에서 감동함으로 주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 속에 감동함으로 주께 무릎 꿇는 거. 우리가 다윗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이 합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합하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음성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가나안의 지경을 다윗이 완성시킵니다. 그러면 가나안 지경을 다윗의 실력으로 완성시켰을까요? 가나안 지경이 다윗의 능력으로 됐을까요?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뭐가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들려주시고 이해시켜주시고 다윗이 그것을 따라야 되는 정당성을 깨닫게 하셔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야.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게 진짜야. 이것이 다윗에게 깊이 습득이 된 것입니다. 제가 조금 돈이 있었던 분의 그 콜을 받았습니다. 제가 총회에서 사회복지위원장을 6년을 하고 또 사회복지 사회국을 제가 또 6년 하고 하던 사회자 들어가면 총회에서 10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잘 안다 싶었는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요 복지를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복지를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내 속에는 그냥 이웃을 돕고 싶고 이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줄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시작을 했는데 지금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만 물어봤어요.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까? 아니 그냥 뭐 감동이 뭐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셨으니까 그냥 하면 했죠. 근데 결론이 뭘로 나타나세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한마디로 딱 정리해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가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어디로 귀결이 돼야 됩니까? 믿음이라는 것으로 귀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제가 박영우 목사님을 뵐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훈련의 훈련을 시켜놓으셨을까? 말이나 또 사역에나 언제나 중심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죠? 그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제가 어저께 알았는데 지난주간까지는요 음식을 못 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 한 끼 드시더라고. 그런데 사역을 지금 감당하는 거 보시죠. 인간적으로 볼 때 초인적이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기에 나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루 한 끼 드셔도 주님의 일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죠? 인간적인 우리 속에서요,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난 어저께 그 얘기 듣고 더 놀랐어요. 힘이 없어.
지치고 쓰러질 텐데 그래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전하는 게 내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설득됐구나. 하나님에게 완전히 잡혔구나. 그건 뭐라고 그런다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시키려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설득시키려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밀어붙였습니까? 그러면서 목회 선상에서 제가 그 훈련시키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목사님 중 한 분이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목회가 안 되죠? 그래서 새로 목회를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래요. 그래서야 그랬어요. 첫 번째로 할 거 말 좀 하지 마. 뭐 하지 마? 말 좀 하지 마, 말.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듣는 것이요. 말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감동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말씀을 줄 때까지 기다려. 뭘 더 기다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언제까지요? 들려올 때까지. 아, 그 굉장히 바쁜데요?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쓰셔. 아멘.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쓰세요. 근데 내 하루를 우리가 자꾸 땡겨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주님 나 바빠요. 주님 나 시간 없어요. 나 지금 이렇게 늙어가도 되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늙어가세요. 늙어도 40년을 하나님이 더 쓰셨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쓰러 10편 90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저 강건하면 7, 80이에요. 근데 그가 120까지 살았어요. 죽을 때도 알력이 흐려지지 않고 얼굴이 변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줄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매주 저나 여기 계신 우리 사역자들이 하는 말씀 들고 강단에 서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둘 중에 하나죠.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설교 준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설교 준비했으니까 이번에 다 변화될 거야. 은혜 받을 거야. 은혜 받아서 저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할 거야. 어떻습니까? 내가 준비한 설교가 그들에게 감동을 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꼭 감동을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찍어서 너는 감동받으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주세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내 속에 깊이 새겨주세요. 주님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겨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새겨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다가오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가 정복돼요. 내가 정복되잖아요. 그런데 놀란 건요, 그때는요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설교해요? 주님이 설교하시더라고. 주님이 앞에 계시면서 주님이 내 설교를 듣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는 그날은 교인들도 다 기뻐하더라고. 그 어느 날은 주님이 앉아가지고 시무룩하고 계신 것 같아. 그날은 교인들이 다 시무룩해. 제가 백석 총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사무총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총장 선거에 제가 찬조연설을 하기로 한 그 당시에
그 친구가 40대예요, 40대. 당시에 사무총장을 8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제가 또 찬조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그동안 원고도 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총회 장소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이 충만하게 와요. 그리고 내가 썼던 이 원고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 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원고 없이 올라갔는데 그날 제가 알았어요. 얘가 사무총장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 다 얘기를 들어봐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가 설교했잖아요. 근데 내가 설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찬조연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조연설 끝나고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됐어.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이 친구를 쓰기로 했어. 그 말이죠. 그런데 정말 투표에서 압도적인 표가 나왔어요. 8명이 나왔는데 찬조도 뭐 총회 어르신이나 찬조하죠. 총회에서 쟁쟁한 분들이 와서 다 찬조했어요. 하나님이 누굴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쓸 사람을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심으로써 일을 하시더라고.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경험한 거 하나 있죠? 사람 죽으면 생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요즘에는 세상이 좋으니까 다 장례식장에서 해주죠? 예전에는요, 우리가 가서 직접 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해병대 소장으로 계시다가 이 돈 만드는 회사에서 사장으로 계셨던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보고 와가지고 염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염을 가서 했습니다. 막 부르터가지고 그냥 다 따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침을 누고 아무리 해도 이상한 게 없어요? 안 움직이는 거요. 왜 안 움직이지? 따라합시다. 감각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뭐죠? 영적 감각이 상실된 거예요.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뭐예요? 영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내 육이 충만한 거예요. 나는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어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다가올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다가올 때요. 그러면 그 영이요 생명으로 다가오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예언의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속에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속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 있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넘쳐나지 않으면 우리는 육적이라니까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원망해요. 주님 안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주님이 안 도와줘서.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요. 왜 안 좋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결론은 뭡니까? 원망, 불평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항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축복은 뭐예요? 내 말을 듣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듣기 위해서는 너희가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무슨 사람이 되라고요? 기도의 사람이 되라. 근데 이상한 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기도가 잘 되면 누가 걱정을 해요? 다 경험했죠? 기도를 한 서너 시간 한 것 같은데 눈 떠버리고 5분이에요. 기도를 내가 한 열흘쯤 한 것 같은데 겨우 어떻게 30분 했어요. 이랬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축복을 하셨어요. 우리 박 목사님 계속 가르치시는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광야가 있어야 된다고요. 광야 속에 우리를 끌고 가니까 그 광야 속에서 어때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 말씀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에서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 주의 율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여러분 좋은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라는 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이건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마디로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내 주의 보혈은 십자가. 그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잔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적인 나, 혼적인 나, 나로 나를 치장하고 있나, 내 자신에 의해서 내가 자신을 가지고 있는 나, 이거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에는, 믿음에는 덕을, 믿음에는 덕을, 덕은 뭡니까? 상대방을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갖는 첫 번째가 뭡니까? 뒷담화잖아요, 뒷담화. 근데요, 맛 중에서 제일 좋은 맛이 뭐죠? 잘난 맛이잖아요. 잘난 맛보다 더 맛있는 거 있어요? 근데 그 잘난 맛의 중심이 뭡니까? 뒷담화잖아요, 뒷담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앞에서 말 못하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모여가지고 짹짹짹, 여기서 모여서 짹짹짹 그냥. 근데 어느 날 모르는 사이에 그 짹짹짹 하는 것에, 내가 결과를 봤어요. 내가 왕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왕따 당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뭘 주셨어요? 야, 내가 사람을 세워주네? 내가 사람을 세워줘? 내가 덕스럽게 변했네? 내가 덕스럽게 그렇게 내가 달라졌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지요. 근데 믿음에는 덕을, 덕에는 지식을. 여러분, 지식은요, 통찰력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보면 통찰력을 가지라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놀란 축복이 뭡니까? 통찰력이잖아요. 뛰어난 분별력이죠. 근데 분별이 약하면 아직도 주님에게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나를 주님에게 가져가야 돼요. 주님이 주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내게 오셔야 됩니까? 내가 내 것을 고집해야 됩니까? 우리는 압니다. 통찰력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통찰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식에는 절제를. 그럼 절제는 뭡니까? 영적 질서로 육적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걸 가리켜서 절제라 그럽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논리, 세상에서의 모든 지식, 세상에서 갖는 질서, 이건 어떻게 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서 이익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절제라 그럽니다. 절제라. 무엇으로?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제하라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인 절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죽이는 운동을 마음껏 펼쳐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계속 무산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떠올려요. 그렇게 교회가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축제를 벌이게 해줍니다. 이 동성애를 세계적으로 정치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주사파입니다. 그래서 주사파가 이것 소수를 보호해야 된다고, 소수를 보호해야 된다고 다수를 희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영 목사님의 절규를 듣잖아요.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사파들이 득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직 남은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교회만이 여러분 이걸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 정치를 얘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저희가 모여서 뭘 놓고 기도합니까? 주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속에는 주님 우리에게 통찰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네, 동성애도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도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주사파를 대항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말로가 아니라 질서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집니까? 그건 그래서 인내를 공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이런 참음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경건입니다. 경건이에요. 경건은 거룩함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치가 되도록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게 뭡니까? 경건이 멘토가 있어야 돼요. 멘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를 경건으로 훈련시켜 주실 멘토가 있는가? 멘토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멘토가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니까요.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멘토의 자리는 있는데 멘토의 자리 있는데 본인이 멘토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멘토로 있으면서 멘티만 찾아요. 그건 내가 보기에는 멘토가 있어야 되는데 스승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승을 찾으십시오. 나이가 900살 먹어도 성경은 가르침으로 되어 있어요. 훈련으로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에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그 경건은 뭡니까? 이웃사랑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속에 적대감을 가지고 그 일을 이뤄내면 열매가 맺어질까요? 우리 속에 적대감이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잠재워져야 돼요. 완전히 잠재워져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가 모였을 때 이제 이 오전이면 끝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죽으러 가자였어요. 죽으러 가자.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말에 얼마나 풍성한 잔치가 있던지 정말 기쁨이 넘쳤어요. 오늘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으러 가려면요 내 이름으로 죽으면 안 돼요. 누구 이름으로 죽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죽어야죠. 주님의 이름으로 죽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는 거잖아요.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그런 뭐가 필요해요? 사랑의 훈련까지 도달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오늘은 다시 한번 하나 앞에 결심을 합시다. 주님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너무나 나태했습니다. 너무나 자기 자신에서 관대했습니다. 나는 우리 박영 목사님을 뵐 때마다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렇게 가혹할까. 그런데요 우린 옆에서 볼 때 걱정되는데 본인은 기뻐요. 즐거워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내 속에서 감동을 받으면서 그 말씀으로 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쁘다는 거예요. 이쯤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쯤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목회 현장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 육신적인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사랑할 때 하나님이 보인다 그랬어요. 사랑 속에 뭐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사랑하고 있나? 여러분 가정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사랑하고 있나?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만들고 있는 사랑이 있나?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가? 이거 하나를 주님이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까지 가는 훈련을 거쳐라.
사랑까지 가는 훈련을 했잖아. 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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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